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 만에 트레이더졸 쇼핑인가요? 입장부터 설레이네요. 앞으로 제가 다닐 매장입니다. 방문 당시 연말이라 시즌꽃 화분들이 가득했고요. 매장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스팟에 로컬 빵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프레즐 스틱 요거 맛있어 보이네요. 말랑말랑하니 신선해 보이고요. 로컬 빵이라고 하니 이사도 왔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코스코에서 계란을 못 샀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으려나. 케이지 프리 라지 브라운 에그, 케이지 프리 라지 에그, 케이지 프리 엑스트라 라지 브라운 에그, 패스처라이즈드 라지 브라운 에그, 케이지 프리 오게닉 엑스트라 라지 브라운 에그, 프리 레인지 올게닉 오메가3 엑스트라 라지 브라운 에그. 가격대도 저렴한 이것들은 케이지 에그입니다. 저의 선택은 패스처라이즈드 에그인데 집에 와서 제가 알려드린 웹사이트에서 이 농장을 찾아봤더니 레이팅이 2점이에요. 다시는 이거 안 살려고요. 이제 계란은 홀푸드다. 트레이더조 매장은 레이아웃이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처음 와보니까 좀 얼떨떨했어요. 섹션 구성을 차근차근 체크하는 중입니다. 하, 이사 오니 적응할 게 많네요. 해독 주스에 넣을 당근을 삽니다. 400g 필요한데 한 팩이면 딱 맞아요. 해독 주스에 양배추 400g도 필요한데 요거는 못 보던 귀요미네요. 처음 사보지만 양배추 맞으니까 두 통 사고요. 매장은 예전에 그곳보다는 큰데 뭔가 좀 다닥다닥 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홀리데이 시즌 상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더라고요. 이 많은 제품 중에 스낵에 질리는 단짠 이것만 아주 바람직한 패키지입니다. 와, 사진 보니 단짠의 초절정이네요. 이 성분들 안 본 눈 삽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허락할게요. 안 그래도 메이플 시럽을 사려고 했는데 연말 선물용 패키지로 나왔나 보죠. 메이플 시럽별로 4병이 색깔과 맛이 다른 구성이네요. 구성도 재밌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서 바로 담습니다. 요것은 신제품이군요. 올게닉 스윗 앤 스파이시 머스타드 소스. 허니 머스타드와 일반 머스타드의 중간 포지션쯤. 달콤 매콤의 조합도 사랑입니다. 거의 모든 재료 오가닉으로 공들였구나. 내추럴 플레이버 빼고는 괜찮네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카라멜 컬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먹어보니 왜 이렇게 맛있죠? 이 섹션에 볼 일이 많아요. 우리 집 호주 아저씨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사실 이 제품이 좀 덜 달고 맛은 좋은데 성분은 피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데려가지만 곧 건강한 바베큐 소스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 섹션에서 하나 더. 저에게 김치 같은 존재. 숙성한 할라피뇨예요. 사이드로 음식 맛을 깔끔하게 정리해줘요. 연말 맞이 선물 세트 섹션이네요. 올리브, 올리브 오일 꿀 세트예요. 저는 스페인보다 그리스 올리브가 입에 맞더라고요. 옳다쿠나. 나를 위한 선물로 바로 하나 담아주고요. 곰돌이 푸우만큼 꿀을 좋아하는 디오니를 위한 꿀 세트도 있네요. 아이고, 색도 이뻐라. 클로버, 해바라기, 오렌지 블러썸, 유칼립투스, 마카다미아, 캐슈맛. 어머나, 이런 건 꼭 사야 돼. 트레이더조에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본 양념부터 호기심 발동하는 시즈닝까지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요. 꼭 필요했던 게 아니라도 장 보러 갔다가 하나씩 사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시즌 상품으로 시즈닝 선물 패키지도 나왔네요. 요거는 진짜 선물용으로 좋지 막상 실제로는 손이 잘 안 갈 것 같은 애들이라 저는 패스. 이탈리안 스타일 소플리또. 요거 신제품이네요. 크리스피 어니언, 선드라이드 토마토, 소금, 마늘, 레드페퍼, 파슬리, 로즈마리, 세이지 블렌딩. 파스타 자주 먹으니 한번 데려가 보겠습니다. 후추를 갈아 썼더니 사방팔방 다 튀어서요. 이번에는 올게닉 그라운드 제품으로 써보려고요. 우아하게 톡톡톡. 이거는 이제 팬트리 필수 아이템이에요. 계란찜, 샐러드, 고기 구워 먹을 때 찍어 먹기도 하고요. 없으면 큰일 나요. 잼 섹션입니다. 와, 종류 엄청나게 많다. 이 많은 옵션 중에 저의 선택은 단연 이것입니다.
보통 잼들은 주성분 1호가 설탕인데 이 제품은 설탕 한 톨 넣지 않고 오가닉 딸기와 주스 농축액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이죠. 잼만큼 넛버터 섹션도 엄청납니다. 요것은 신제품이네요. 올게닉 크리미 아몬드 버터 솔티드. 성분은 올게닉 아몬드와 소금, 깔끔 심플. 이건 올게닉 크리미 아몬드 버터 언솔티드. 성분은 오가닉 아몬드 단일 성분. 올게닉은 이렇게 두 종류 있고요. 깍! 이것도 다 아몬드 버터예요. 왼쪽부터 크리미 언솔티드, 크리미 솔티드, 크런치 언솔티드, 크런치 솔티드. 하지만 저의 선택은 올게닉 크리미 솔티드 버터. 앞으로 저 딸기잼이랑 친하게 지내라.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볶음밥, 양념장 어디에든 다 오케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살사, 적당히 매콤하고 적당히 토마토 맛이 진한 저의 넘버원 살사입니다. 살사도 샀으니 토틸라 칩 얼른 골라볼게요. 올게닉 화이트콘 토틸라 칩. 우선 흔한 GMO 옥수수가 아니어서 안심이라 좋은데 올게닉 기름이어도 화학적 추출 방식이라 저는 피하고 싶어요. 옆에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소금이 뿌려져 있지 않은 언솔티드 올게닉 화이트콘 토틸라 칩. 이거는 성분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이거죠. 기름이 이 정도는 돼야죠. 어차피 살사 디핑도 곁들이니 언솔티드가 오히려 나아요. 토틸라 칩과 살사도 담았으니 미국스러운 치즈 딥도 한번 봅니다. 피멘토 치즈 딥. 체다 치즈, 로스티드 피멘토 페퍼, 마요네즈가 주성분인데 마요 오일 합격이에요. 후기 알려드리면 이거 진짜 강추템이에요. 최애 치즈 몇 개 골라볼게요. 와일드 블루베리, 고트 치즈. 치즈는 짜지 않고 크림처럼 고소하고요. 블루베리는 새콤해요. 트리플 크림, 브리 치즈. 버터를 씹는 듯한 고소함과 적절한 치즈 풍미. 한참 먹던 금색 스티커 그 제품은 안 보이네요. 언익스펙티드 체다도 빠질 수 없죠. 이거는 슈레디드 제품이라 샐러드 파스타 어디든 올려주면 맛이 업그레이드 돼요. 남편이 좋아하는 트러플 초콜릿 세트네요. 가격 대비 괜찮은 듯 포장도 깔끔해서 하나 데려가 보려고요. 올해 시즌 상품으로 또 나오면 그때는 안 사 먹을 것 같아요. 견과류는 사실 포장이 너무 크면 부담스러워요. 밀폐해서 냉동 보관해도 산패할 수 있거든요. 트레이더조에서 그때그때 당기는 견과류 사 먹는 것도 재밌어요. 올게닉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카프리제용으로 썰려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코스코 제품보다 이게 맛이 진해서 좋아요. 하나 데려가고요. 트레이더조 치킨 소세지 종류가 엄청 많죠. 치킨 소세지는 애플인데 메이플 시럽에 흑설탕에 설탕 5g은 좀 심한가 했더니 먹어보니 너무 달아서 이거는 비추템입니다. 디오니 비상식량. 편하고 맛있고 아직 이거만큼 좋은 게 없네요. 냉동실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안심인 아이템. 올게닉 아사이 퓨레. 해독 주스 갈 때 꼭 넣어요. 저는 아세로라 보다 저 아사이가 더 좋더라고요. 너는 못 보던 아이구나. 오호호, 불고기 김치볶음밥이라니. 트레이더조에서 한식 만나면 너무 반가운 것 같아요. 카놀라 오일 시즈닝 성분 플레이버들. 오. 하, 상황은 이런데 코리안 인스파이어드라고 하니까 한 번은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스리라차 슈림프 볼. 간편한 점심 컨셉으로 나왔다는 요 아이는 어떨까요? 그렇죠, 기름이 이 정도는 돼야죠. 비상식량으로 냉동실에 구비해 두려고요. 지난 연말에 트레이더조 시즌 제품들 맛있게 즐기셨는지요? 저는 이사 정리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서 사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맘먹고 갔어도 많이 못 샀을 것 같아요. 성분들이 팜오일 대잔치라. 다크 초콜릿 오렌지. 예전부터 이런 초콜릿 너무 궁금했는데 바로 데려갑니다. 선물용으로 포장이 예쁜 제품들이 엄청 많았어요. 구매 욕구 뿜뿜. 올해 12월이면 또 만날 아이들이니 한 번 더 쓱 봐주세요. 치명적이기는 하다. 그래도 간간이 괜찮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이태리 전통 밀가루 발효빵을 글루텐 프리로 재해석해냈네요. 글루텐 프리 제품인데 성분 무난하게 괜찮아요. 아꼈다가 12월 31일에 먹었어요. 연말 크리스마스에 짠 할 일이 많죠.
이 제품은 시즌 상품은 아닌데 이태리 스파클링 와인으로 달지 않고 적당히 드라이해서 가격 대비 괜찮아 추천드려요. 트레이더조 자부심 갖고 만든 슈퍼 프리미엄 바닐라 아이스크림입니다. 성장 호르몬 없는 고급 원유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역시나 설탕은 넉넉히 들어가 있네요. 연말 분위기 내는 용으로 파모일 대신 아이스크림을 담겠습니다. 마차 그린티도 같이 한번 먹어볼까 봐요. 쌉쌀 달콤한 맛을 좋아해서 녹차 디저트를 선호하는데 성분도 괜찮고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아이템이라 한번 먹어보려고요. 트레이더조는 사도 사도 또 사고 싶고 더 사야 할 것 같은데 우선 요만큼만 할게요. 팬트리 양념, 비상식량, 우리집 필수템 주전부리 사고 149불 결제. 돈 빠져나가는 소리인데 이 소리 들으면 왜 이리 기분이 좋아질까요? 오늘 산 제품의 간단한 시식이 이어집니다. 마일드한 다크. 근데 이거는 하이 퀄러리 초콜릿은 아니네요. 귀여운 빵 하나가 들어있네요. 맛있네. 공장빵치고는 퍽퍽하지 않고 쫄깃한 질감이 꽤 괜찮았어요. 요거 궁금했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불고기 맛이 얼마나 나나, 김치는 어떤가. 계란 후라이 우선 하나 하고요. 우와, 안에가 고기가 크게 들었네. 김치 냄새가 솔찬히 나고. 이게 불고기 비프 프라이드 라이스 위드 김치인데 약간 김치볶음밥에 불고기가 얹어진 느낌? 짜잔! 완성! 불고기 맛이 나요? 괜찮아? 리텐자. 김치는? A little bit of spice, but not hot. Trader Joe's? Yeah. Quite good. 이런 거 하나씩 갖고 계시죠? 트레이더 조 오게니 포썸. 너무 베지가 적고 그러니까 좀 비오까지 같이 넣어주면서 좀 레스 길티. 자, 볶으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밥에 찰기가 나왔으니까 다 된 것 같아요. 화룡점점 챙기르. 오늘 그래서 여기 김치볶음밥, 그 다음에 요거 렌치 드레싱, 요거는 매실장아찌. 이렇게 한 그릇이 더 나왔어요. 팥백에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보통 김치볶음밥이 좀 빨간색인데 약간 이거는 색깔이 희끄무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기가 엄청 두툼한 게 들어있어요. 색깔이 희끄무리하지만 간은 잘 돼있고, 불고기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갈비 맛이 나고, 돼지랑 같이 볶으니까 양이 불어서 좋네요. 진짜 오일이 맘에 안 들어. 오늘 요거 한번 해볼까요? 필라차 슈림프 볼. 밥이니까 마이크로웨이브로. 오! 꽤 실한 새우가 4개, 5개가 보이고. 오, 이거 꽤 실하네. 한번 돌렸고요. 이제는 껍데기 벗기고, 지금 물기가 좀 많은 상태. 뒤적뒤적 한번 해주고 2분을 더 돌리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죽이네, 죽. 자, 이렇게 해서 2분을 더 돌렸더니 그래도 조금 죽 같은 느낌인데 접시에 붓다가 이 대형 사고. 배지랑 역시 파슬리를 뿌려야 돼. 어떤가? 스리라차. 괜찮아? Did you add this or already include? A little spicy. French vanilla, maybe. 아이스크림. 기다려. Many? How much do you want? 아이스크림을 너무 굶겼구만 또. Cold? 어때? 맛있어? 어때?
it's chocolate sauce. And molten milk. 됐거든. 아니 이거 너무 너무 괜찮잖아. 기대를 안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아주 괜찮네요. 하겐다즈 녹차의 그런 꾸덕함과 그런 진한 녹차향은 아니지만 중간은 가네요. 녹차가 들어갔구나. 녹차가 진하진 않지만 적정한 그 농도를 잘 찾은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좋아요, 좋아요는 좋아요.